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부에 보시면 앞편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1800년대 프랑스 화가인 구스타포 도레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난주 동안 바이블타임을 보면서 느꼈던 그 제 마음을 그리고 주신 감동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바이블타임을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뭐냐, 야뽕강에서 홀로 남아서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사실 물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요, 고독과 불안입니다.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고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입니다. 야곱은 지금 다 가졌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결국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 즉 뭐 속이는 자, 이런 뜻인데, 남의 것을 속였든 빼앗았든 어쨌든 그의 이름처럼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 다 가졌어요.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 장자의 명분도 가졌고요. 어쨌든 자기가 한번 속았지만 결국 장인 이도를 통하여, 장인 라반을 통하여 그 14년 동안 봉사함으로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과도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장인을 속여가지고 재산도 많이 챙겼어요. 지금 야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집착해서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의 이 야곱이더라는 겁니다. 방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재산도 가졌고 가정도 가졌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장자의 축복도 가졌던 이 야곱의 상태인데, 그런 야곱인데 어떠냐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진 상태인데 야곱의 상태가 어떠냐?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자와 열한아들을 인도하여 아비옥고 나루를 건넸어요. 아멘.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밤에 일어났대요. 왜요? 불안하니까. 지금 이 장면이 야곱이 다시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기가 속였던 그 형을 만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형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이 되니까 불안감이 야곱을 잠잘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재산도 가지고요, 아내도 있고요, 다 가진 것 같은데 결국 다 내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상태. 다 가진 것 같은데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상태. 절대 외로운 혼자의 고독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이 고독감과 이 불안감, 이 두 가지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에 주어진 벌과도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중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뭐 1990년대 이후로 이제 경제 개방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막 사회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 전까지는 공산주의로 똑같이 살다가 빈부격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그런데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이후에 시장 경제를 통하여 빈부의 격차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긴지 아세요?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돈 있는 집에 담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있는 집에 담을 높게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담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고 돈이 쌓이니까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는 거예요. 돈은 벌지만 결국 그 돈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는 현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답을 찾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받는 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안감입니다. 고독감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자기 힘으로 다 노력해서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받는 벌이 그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면 할수록 고독감은 더 커져요. 불안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불안하지 않던가요? 내 방법으로 하면 결국 나 혼자 남게 되지 않던가요? 살아보니 그렇게 되지 않던가요? 즉,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동일한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 쳤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야곱을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 생각이냐면,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결코 이때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을 붙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 그리고 충심,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 하는 자에게? 통회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만을 구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제가 믿기는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마음이 상한 자에게만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눈물 흘리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성공해서 정말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가까이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눈물 흘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걸 느낄 수 있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자기의 돌베개를 제단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야곱의 뒤꿈치를, 야곱의 뒷모습을 한 번도 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붙잡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라반까지 갔고요. 거기서 아내를 맞는 것도 하나님 붙잡고 계셨어요. 계속 붙잡고 계셨어요.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는 모르다가 이렇게 홀로 남아 자기 혼자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에 자신의 뒤에서 자기를 붙잡고 계시는 누군가의 손길을 느낀 거죠. 전 하나님이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 붙잡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붙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 붙들고 계셨는데, 계속 야곱과 함께 계셨는데,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불안감과 고독감으로 혼자 남아있을 때에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잘 되고 정말 힘든 일이 없을 때는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껴요. 그런데 어떤 때 정말 절벽과 같은 상황, 눈물이 쏟아져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일에 빠져 있고요.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의 일에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불안을 극복할 수 없어요. 답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대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에게 야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야곱은 어떻게 했냐? 늘 자기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야 너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요,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창세기 29장 12절 말씀 보면 그저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진짜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 진짜 자신의 이름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진짜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야곱이란 말 자체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란 뜻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즉,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낼 때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하면요, 나의 온전한 모습, 나의 본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자기를 꾸미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우리의 실제의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서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속이며 우리가 꾸미며 포장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은요, 그런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없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붙들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돈도 붙들어야 되죠. 네, 적당한 명예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그만 어두워져가지고 밤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길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을 찾아 헤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마치 낭떠러지를 막 미끄러져 떨어지다가 나무뿌리 하나를 탁 잡게 됐어요. 어휴, 살았다. 그리고 이 나무뿌리를 붙들고 막 소리 지르고 살려주세요! Help me!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그 산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그 손을 놔라. 에? 아니 낭떠러지인데 이 나무뿌리 놓으면 내가 떨어져 죽는데 어떻게 놔요 하나님? 못 놔요, 못 놔요. 밤이 샜어요. 밤이 새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이제 앞뒤를 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보니까 이제 다 내려오고 이제 한 40cm 남은 거예요. 그때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요, 놓는 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놓아야 될 것을 놓지 않고요,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않아요.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요. 놓아야 될 것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붙잡고 있다고요. 돈, 명예 그런 거 붙잡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요. 그거 붙잡아야지 살아요. 돈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놓아야 살 수 있고요. 주님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태어났을 때 뭐 붙잡았어요?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죠. 야곱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붙잡았던 인생이에요. 형의 뒤꿈치를 붙잡았던 그 야곱. 평생 그 형의 뒤꿈치만을 붙잡고 살았던 그 인생. 장자권을 붙잡았고요. 라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붙잡았고요. 재물을 붙잡았고요. 근데 그 인생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결코 평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왜 성도들에게 평안이 없는가? 결국요, 세상과 하나님 양쪽 다에 발을 두고 있으니까, 걸쳐 두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한국에 가면 그런 게 있대요. 버스 같은 데 보면 광고판이 있잖아요. 그 광고 중에 이제 점치는 무당의 어떤 광고가 있어요. 어떻게 계룡산 무슨 신, 무슨 선녀 뭐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그분이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기독교인 대환영. 예수님 믿는 자들도 점친다는 거예요. 오, 찾아오니까 거기다 붙여놨겠죠. 카드 환영, 기독교인 대환영.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도 그렇고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잘 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구약의 성전 그대로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믿었어요? 바알을 믿은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바알만 믿겠어,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믿어요? 바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에게 매달려봐야 소용없어요. 돈 붙잡아봐야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들 건강 아무리 붙잡아보세요. 운동 많이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가는 게 우리 건강이잖아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이 결국 어찌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이제 찬양 예배로 기도로 나아갈 거예요. 설교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30분 정도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붙잡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 같이 하나님만을 붙잡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 붙잡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붙잡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름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뭐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저희 가정이 이제 대규가 성경 어렸을 때, 특히 대규가 어렸을 때 저랑 씨름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규가 힘이 많이 세져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이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밤에 잠자기 전에 게임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탈출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경이나 대규를 꽉 붙잡아요. 꽉 붙잡으면 자기 힘으로 아빠를 벗어나는 거예요. 탈출할 거예요. 어떤 때는 깨물기도 하고 뭐 핥기도 하고 뭐 오만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탈출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게임을 잠자기 전에 했었습니다. 다섯 살짜리 대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랑 탈출 게임을 해요. 저랑 씨름을 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대규랑 다섯 살짜리 대규랑, 지금 말고 지금 많이 컸으니까, 다섯 살짜리 대규랑 쟤랑 씨름을 해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예, 당연히 대규가 이겨요. 당연히 대규가 이겨요. 어떻게 아빠가 이겨요, 대규를?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어떻게 아들을 이겨요? 말이 안 되죠. 왜요? 힘이 있어서? 아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당연히 대규가 이겨요. 왜? 아빠가 대규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야곱에게 져요. 당연히 지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안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서 풀려고 그래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새벽에 이제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시편 말씀, 특히 어제도 이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다윗의 시편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누구랑 싸우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싸워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칼 빼고 안 해요.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하고 씨름하려고 그래요. 틀렸어요. 싸우는 것이 그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그분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회복이 될 때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싸움의 방향이 틀렸어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혼자 남아서 고독감에 사로잡힌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답이에요. 주님과 대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주님께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보여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 붙들지 않고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주님과 싸워야 돼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주님과 승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결국 야곱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 결국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그 야곱이 혼자 있었던 그 시간이에요. 잠잠히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어요. 바쁘게 돌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주님께 묵상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로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건강 다니기 위해서 어디 다니는 거, 바쁜 일 많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니면서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절대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